꽃신, 꽃신이죠? 맞아요? 학교에서 배웠지? 자, 현대소설이에요. 단편소설이네요. 비극으로 끝나나 봐요. 그죠? 회상을 하고 있고요. 서정적이에요. 일제강점기부터 6.25 전쟁까지요. 힘든 시기네요. 경상도의 어느 시골 마을이고요. 부산의 시장이 나와요. 주제는 이루지 못한 애틋한 사랑, 사라져가는 전통에 대한 안타까움이 주제예요. 사랑과 전통에 대한 안타까움이에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면 나의 심리가 세밀하게 나타나겠죠. 그죠? 맞아요. 응? 또 꽃신을 통해 변화하는 세태랑 가치를 그려내고요. 현재, 과거, 그 다음에 더먼 과거, 다시 과거, 현재의 순으로 전개돼요. 토속적인 배경과 소재로, 토속적인 소재로 한국 고유의 정서를 서정적으로 그려내고 있어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두 개가 과거고요. 현재에서 과거, 현재로 다시 돌아와요. 시간이 순환해요. 시간 순환적 구성이다 이래요. 자, 나의 심리 변화 볼 거예요. 소설에서는 심리 변화가 되게 중요하죠. 과거의 고향집과 현재의 부산에서 꽃신장이 딸에게 구원을 하고 대답을 기다릴 때 어땠겠어요? 구원을 했어요. 됐다 설레겠죠? 그리고 긴장도 되겠죠? 뺀찌 먹으면, 그죠? 백정 집안이라는 이유로 구원을 거절당해요. 짜증나죠? 쪽팔리고 충격이죠? 절망이죠? 나쁜 건다 갖다 붙여놓으면 되겠죠? 꽃신장이 집에 중매쟁이가 들어가는 것을 봤을 때 슬프죠? 괴롭죠? 현재, 시장에서 꽃신장이를 보았을 때, 그죠? 옛날 생각이 다시 나겠죠? 초라한 모습으로 꽃신을 파는 꽃신장이의 모습을 보았을 때 불쌍하죠? 그죠? 연민을 느끼죠? 꽃신장이와 딸의 죽음을 전해 들었을 때 씁쓸하죠? 슬프기도 하고. 꽃신장이가 나의 구원을 거절한 이유. 꽃신장이라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강해요. 형편이 기울고 나의 집안에 빚을 진 것이 또 자존심도 상해요. 중매쟁이를 통해 구원하지 않은 것이 자신을 무시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무시해서라고. 신분제도는 사라졌지만 백정을 천하게 여기는 이런 세태는 남아있어요. 꽃신의 상징적인 의미를 봅시다. 나의 꽃신은 꽃신장의 딸을 의미해요. 또그 사랑도 얘기해 될 수가 있고요. 또 아름다운 추억도 될 수가 있어요. 그 실패한, 이루지 못한 사랑으로 인한 모두 될 수가 있어요. 상처도 될수 있고요. 미련도 될수 있어요. 이런 꽃신이 의미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꽃신장이 꽃신은 삶그 자체야. 자부심이야. 전통적인 가치야. 지키려고 했던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꽃신을 통해 본 세태 변화 볼게요. 사람들은 꽃신을 혼례의 필수품으로 여겨요. 자식의 혼사를 위해 꽃신을 뭐예요? 비싼 값으로 사요. 비싼 값으로 사요. 비싼 꽃신 대신 고무신을 사요. 남는 돈으로 고기를 사 먹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요. 꽃신장이는 마을 혼사에 필요한 꽃신을 본인의 손으로 만든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전통적인 것보다 현실적인 것을
못하죠. 그것을 중시하는 세태를 비판하면서 석을 봐요. 꽃신장이는 전통을 추구하고요. 사람들은 실리를 추구합니다. 꽃신. 요즘에 톡 까놓고 결혼할 때 어떻게 해요? 여자랑 남자가 이 한복을 사는 것도 고민을 많이 하죠. 그지?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인사드릴 때 한복 입고 가잖아. 그지? 맞죠? 한복 입고 가잖아. 그리고 때마다 한복이 필요하니까 사냐, 아니면 그것을 빌려서 입느냐라고 해요. 이 꽃신은 거기에서 그 한복을 살때 돈을 더 주면 꽃신을 살수 있는 거고, 아니면 좀 이쁜 고무신이 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서 나오죠. 근데 요새는 살기가 뭐 이렇게만 얘기한다고 될 사항은 아니고 간단치는 않아요. 그래서 자신이 자신의 생각이야. 기준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안살 수도 있고 그래요. 한복 솔직히 사고 나면은 좀 굉장히 아까워요. 그뭐 거의 남자 여자 합하면 돈 200은 되는데 아까워요. 많이 아까운 것 같아요. 고기 사 먹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세태의 변화에 따른 꽃신장이랑 나의 태도를 볼게요. 꽃신장이는 주문을 받지 않고 꽃신을 만들어요. 형편이 어려워졌는데도 꽃신 값을 내리지 않아요. 그죠?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전쟁통에 고기를 팔아서 큰 돈을 벌어요. 그리고, 꽃신 대신 고무신을 사는 까닭을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시대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살아요. 나는, 그죠. 이 작품을 해석하는 근거 볼게요. 서정적인 문체가 두드러진 소설이에요. 등장인물의 감정을 자연물, 꽃신에 동화시켜가지고 아름다운 문체를 그려내고 있어요. 전통이 사라져가던 당시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고요. 혼례 때 필수품으로 여기던 꽃신 대신 고무신과 고기를 사는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고국을 떠나 활동한 작가의 고향과 전통에 대한 그리움이 표현되어 있고요. 꽃신을 싣는 전통적인 풍습과 정신이 사라져가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이 작품 곳곳에 나타나 있어요. 독자는 전통과 장인정신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꽃신을 만드는 꽃신장이의 자부심과 그의 몰락을 통해 사라져가는 옛것과 직업의식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꽃신. 뭐가 읽어야 되나? 읽어보자. 나는 노인의 좌판에 놓인 꽃신을 보기 위해 매일같이 시장에 가곤 했다. 그때마다 다시는 오지 않으리라고 다짐했지만 그럴수록 시장 모퉁이에 더 오래 머무르게 되었다. 꽃신장에 대한 모욕이 떠올랐대요. 그래서 다짐했었나 보죠. 그랬지만 이루지 못한 사랑 때문에 그 미련이죠. 미련 때문에 머무르게 된 거죠. 꽃신을 사가는 손님은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올 때마다 꽃신은 한두 켤레씩 사라져갔다. 이제는 저자판 위에 남은 꽃신 다섯 켤레만이 피란민, 그죠? 피란민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그죠? 1950년대죠. 그죠? 가득 찬 시장의 공허를 담고 있다. 다 팔리기 전에 주머니를 털어 꽃신을 사고 싶
두렵지만 꽃 신이 아니라 슬픔을 사지는 않을까 두렵다. 호박이 저렇게 크면 지붕이 내려앉지 않으려나. 옆집 지붕은 몇 횟째? 이영. 뭐야? 집으로 엮은 거야. 그냥 집 그냥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 날라가잖아. 맞죠? 야, 집어 지푸라기를 그냥 초가집이라고 위에다 막 던져놓으면은 다 없어지지, 바람 불으면. 맞잖아요, 그죠? 다 엮어놔야 돼요. 묶어놔서 눌러놔야 된단 말이야. 이영을 갈지 못해 거무칙칙했고 호박이 무게조차 지탱하기 힘들어 보였다. 꽃신장인의 형편이 좋지 않다라는 거야. 이게 만약에 초가집이 이렇게 있으면, 초가집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초가집이 이렇게 있으면, 여유가 있으면, 야, 이게 만약에 지금 저 남자랑 딸 이렇게 살고 있다라 그러면, 이거 집도 구해다가, 날라다가, 그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 트럭으로 한 차가 넘어, 큰 걸로. 이거를 갖다가, 작년에 쓰던 그 집은 다 내리고, 다 얹힌 다음에, 새끼줄로 죄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물식으로 팽팽하게 묶어야 돼. 응? 묶어야 돼.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공사란 말이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돈이 많이 깨지죠. 이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해야 될거 아니야. 지가 하든가. 둘 중에 하나잖아. 아무튼, 이 사람은 저런, 다른 기술자라면은 사람을 사서, 그지? 일하는 사람을 사가지고 해야 돼. 그건 돈이 들어간다라는 거야. 그러면 돈이 형편이 좋지 않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붕 상태가 안 좋다라는 건. 그지? 초가집이라도 반딱반딱 빛나야 되는데. 농부는 말을 이었다. 우리는, 우리 젊어서 비단 꽃신 없인 혼인도 못하는 줄 알았지. 무엇, 우리보다 자식 놈들이 더 낫다니까. 비싸기만 한 꽃신보다 고기를 사라고 하더군.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현실적으로. 고기는 먹으면 기분 좋고 영양가로 가잖아요. 그죠? 우리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어머니는 그들이 떠들지 말았으면 했다. 왜? 꽃신장이한테 미안하니까. 손님들이 와서 혼인 얘기를 하고 가는 날이면 꽃신장이는 어김없이 술을 마셨기 때문이다. 그때마다 그는 떠들썩한 술주정으로 온 동네를 잠못 이루게 했다. 나는 그가 왜 상심했는지 알수 있었다. 꽃신을 맞추러 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 술주정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장사가 안 돼서 그러는 거지. 하루는 그가 꼭 다물었던 입을 갑자기 열어서 나를 놀라게 했다. 요즘 혼인은 너무 서둘러서 꼭 메뚜기 짝짓기 같다. 혼산날에 양고무신을 신다니. 서양 고무신을 얘기하는 거요? 내 딸에게는 고무신을 백날 신기느니 단 한우라도 꽃신을 시킬 거다. 그때서야 그가 주문도 받지 않고 꽃신을 만들고 있음을 알았다. 뭐예요?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꽃신을 만드는 거. 바람이 열어젖 힌 것처럼 미닫이가 확 열리며 녹이 띤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내 딸은 백정네 집 자식에겐 안 준다. 거절한 이유는 백정에 대한 천시예요. 백정에 대한 천시. 나는 다음 말을 들을 때까지 내 귀를 의심했다. 우리가 백정 녀석에게 빚을 졌다고 내 딸을 쉽게 내줄 거라고 생각한 게지. 뭐요? 열등감이에요. 형편이 어려워져서 빚을 진 것에 대한 열등감.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는 중매쟁이를 통해 말할 줄도 모르는 게 백정이야. 무시해서 중매쟁이, 만약에 중매쟁이를 형식을 되게 중요시해요. 옛사람들은 형식, 그지? 응? 가운데 중매쟁이를 하고 정식으로 해서 오고 가고 그래야 되는데, 빚도 졌는데, 그딸 주지? 이러면, 그지? 기분 나쁘는 거죠. 그죠? 내 딸은 일곱 마을에서 가장 훌륭한 꽃신장이 딸이다. 자부심이 어마어마해요. 그죠? 백정이라서 안 돼.
그저 빚져서 열등감이 있어, 중매쟁이 안 꼈어. 난 대단한 자부심도 있는 사람이야, 그지? 그래서 안 돼요. 네 가지 이유가 있네요. 자, 이 글에 대한 설명 방식인데 틀린 거 한번 보죠. 아까 1950년대에 피란민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저 피란민. 꽃신장이의 관점에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그랬죠. 나의 관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2번입니다. 이 글, 꽃신장이에 대한 설명인데요. 어이, 봤어? 틀린 것은 3번. 자부심이 있죠? 실리만 따지는 세태에 거부감이 있겠죠? 중매쟁이 좋아하죠? 그죠? 꽃신의 가치를 몰라주는 이들 못마땅해 백정을 천한 직업으로 알고 있어요. 답은 3번이에요. 중매장애를 통해 훈담이 오가는 게 바로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전통에서는 그래요. 이렇게 중매를 해서 그 결혼이 되면요. 이 결혼할 때이 중매장이한테 선물 줘야 돼요. 톡 까놓고 돈 줘야 돼요. 100이건, 200이건, 한 300이건 여유가 되는 대로 쭉 늘어나요. 무슨 말인지 알지? 응? 되게 많이 줘야 돼요. 조금 주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줘야 돼요. 이 글에 대한 다음 해석의 근거로 알맞은 것은 이 소설은 꽃신에 얽힌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애틋함을 담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거지. 꽃신장의 말을 통해 백정에 대한 인식이 백정하고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애틋함하고 별로죠. 이 작품은 고국을 떠나 활동한 작가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것도 요 박스랑은 그지? 요 박스 안에 있는 글이랑은 그다지 그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손님의 발길이 끊긴 꽃신 장인애와 손님으로 북적이게 되는 그저 나의 집을 대조적으로 보여준다? 이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농부의 말에서 꽃신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꽃신 장인의 형편이 어려워졌음을 알수 있다? 이거랑 상관 있나? 별로 없죠. 나는 꽃신장이를 원망하면서도 꽃신을 보러 매일 시장에 가는 등 꽃신장이의 딸에 대한 미련을 보이죠. 답은 5번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이 저번 시간에도 배우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게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볼까요? 우리 사랑하는 까닭을 하면서 작품을, 이건 시였어요. 작품을 해석하는 다양한 관점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작품 자체만 보는 거야. 작품 자체만. 응? 그걸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그래요. 알았죠? 작품 자체 내용만 보는 거야. 작가한테만 보는 거야. 작가만 보는 거야. 작가의 생애, 얘는 어떠했던가, 이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그래요, 작가. 그 다음에, 작품에서 현실을 어떻게 그려내고 있는가, 이런, 라는, 아까 건 작품 자체만 보는 거고, 이건 작품하고 별로 상관없는 거예요. 작품 자체가 아니야, 작품 외부예요. 작가에 주목하는 거고, 현실과 그 다음에 독자에게 독자를 주목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알았죠? 요거를 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 작품을 해석하는 근거와 방법, 내 작품 자체를 보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시대 상황을 보는 거고, 작가를 보는 거고, 독자를 보는 거예요. 작가, 시대 상황은 우리 아까 있었던 뭐라고 보면 돼요? 현실이죠, 현실. 그죠? 맞아요? 맞아. 이거는 현실이에요, 현실. 그죠?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거든. 요 내용을 물어본 거거든. 그러면 다시 한번 와가지고 3번 문제를 보면 이거는 뭐예요? 작품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지, 내용. 작품 자체를 얘기하는 거지. 내가 작가를 모르고 현실 아무것도 몰라도 요것만 작품 내용 그 자체만 갖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그 당시에 이게 뭐예요? 그 당시에 현실 시대 상황이죠. 맞아요? 어? 그거 알든 모르든 내가 백정 뭐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이런 거. 그죠? 그다음에 2번은 뭐예요? 작가죠? 작가죠? 작가요. 이 3번은 뭘까요? 손님의 뭐, 그건 별개예요. 이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은 시대 상황, 2번은 작가, 3번과 4번은 해석과 관련 없는 내용 이해 부분이래요. 그냥 답은 5번이 좋아요. 작품 자체예요. 작품 자체. 그지? 작품 자체. 알았죠? 요거에 대한 문제였어요. 지금 요 부분은 요번 시험에서도 나와요. 내용과 현실과 작가와 독자예요. 앞에 서 있었던 것도 이런 거예요. 작품을 해석하는 관점에 대해서. 그죠? 절대론적 관점, 표현론적 관점, 반영론적 관점, 효용론적 관점,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 문제는 중요하다. 꽃씨는 사라져가는 땡땡 새로운 문물 얘는 뭐겠어? 고무신이겠지? 그지? 고무신은 새로운 거고 사라져가는 전통이야 전통. 요거 굉장히 잘 정리해야 돼. 이거 말고 앞에 있는 거 앞에 페이지에 있는 거 작품 해석하는 관점 응? 알았지? 다음에 또 읽어볼게요. 시대적 배경이 드러난 단어는 전쟁도 있대요. 전쟁. 그 다음에 피란민, 비란민. 그 다음에 저 밑에 폭격이 하나 있어요. 폭격. 아, 여기 있다. 폭격. 알았지? 세 개가 뭐라고? 시대적 배경이 드러난 단어예요. 전쟁, 피란민. 폭격. 전쟁이 부산에 번져올 때까지도 나는 꽃신 뒤축을 쫓고 있었다. 그저 딸에 대한 미련이네요. 부모님은 고향에서 피신하여 내 곁으로 왔다. 도시는 초대받지 못한 피란민들로 넘쳤다. 전쟁통에 농민들은 백정에게 갯값으로 소를 팔았다. 형편없이 싼 값. 야, 피난 가는데 평양에서 피난 부산까지 오는데 소 끌고 올수 있을까? 계속 폭격하고 그러는데 안 되겠지? 백정한테 팔아야 되겠지? 근데 백정이 나 지금 가고 있는데 돈을 줘야 될거 아니야? 아주 헐값에 샀겠지? 맞아요? 헐값에 샀을 거야. 그죠? 나뭇잎처럼 값어치가 뚝 떨어진 지전으로 호주머니가 가득 찼지만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꽃신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전쟁통에 돈을 벌었네요, 그죠? 장돌뱅이 하나가 소리쳤다.
장돌뱅이는 돌아다니면서 물건 파는 그저 보부상 같은, 알았죠? 장을 돌아다니는 퇴물. 퇴물꽃신을 파는 주제에 터무니없는 갑을 부르다니. 여보 노인장, 당신 자다가 봉창 두드리요? 그죠? 벽을 뚫어 작은 구멍을 내고 창틀 없이 안쪽으로 종이를 발라 만든 창을 봉창이라고 그래요. 알았지? 뭐 간이 문이라고 보면 돼. 꽃신장이는 장돌뱅이의 타박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직은 꼬부라지지 않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었다. 왜? 자존심 하나는 있거든, 이 양반이. 그러나 그의 굶주린 배는 등에 닿을 것만 같았다. 없어 보였나 보죠. 꽃신을 보기 위해 시장 갈 때마다 꽃신은 한 켤레, 두 켤레 사라져 갔다. 꽃신이 줄어들수록 꽃신장이에 대한 날카로운 감정도 사그라들었다. 여기서부터 여기가 뭐라고? 꽃신장이에 대한 뭐예요? 나의 감정이 바뀌는 거야. 원망, 분노에서 연민으로. 바깥 어른, 꽃신장이야. 이 꽃신을 고무신값으로는 팔지 않으려고 했다. 왜? 자부심 하나는 대단하신 양반이지. 그런데 나는 아침마다 그분을 쫓아냈었지. 한 달에 겨우 한 켤레만 헐값으로 팔고 오고, 그러면 난 다시 신을 팔라고 성화를 했고, 꽃신이 두 켤레만 남으니 꽃신을 더 이상 팔지 않겠다고 어린애처럼 고집을 부리더구나. 남은 꽃신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 그래요. 할수 없이 장에 나가기는 하면서도 꽃신은 늘 그대로 갖고 돌아오더라. 하루는 온종일 빈속으로 떨다가 돌아와서 말이 끊겼다.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은 눈인지 눈물인지 알수 없었다. 갑자기 홀가분한 표정으로 부인이 말을 이었다. 그분은 꽃신 곁에서 돌아가셨다. 자부심 하나 끝내주죠. 나도 안다. 그게 그분의 마지막 소원이었지. 죽음을 전해들은 거예요. 따님에게 이 꽃신을 전해주십시오. 꽃신장이의 딸에 대한 미련과 사랑이 있어서 그래요. 잠시 그녀가 결혼했는지 궁금했으나 이제는 다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이 꽃신을 받게 될까? 그녀가 어디에 있건 꽃신을 받아주면 주었으면 싶었다. 그 꽃신은 뭐예요? 지난날의 순수한 마음이에요. 그죠? 지금 와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애는 죽었어. 지난 여름 폭격에 죽었단다. 아, 그러나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미 오래전 가슴속에서 그녀의 죽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죠? 그녀와의 사랑을 이룰 수 없었음을 느꼈대요. 가에 나타난 나의 모습, 가. 뭐예요? 뭘까요? 여긴데. 나는 여전히 돈은 많이 벌었지만 꽃신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뭐요? 꽃신을 그리워한가요? 아니죠. 딸을 그리워하는 거죠. 자, 꽃신은 뭐예요? 꽃신장이 딸을 상징하는 소재라고 했잖아요. 그죠? 꽃신만을 생각했다고 하면은 안 되죠. 앞에 나왔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꽃신은 무슨 꽃신이에요? 딸이에요. 여기 신발 하나도 없어요. 알았지? 딸이에요. 딸에 대한 사랑이고요. 딸에 대한 추억이고요. 딸에 대한 미련이에요. 그 여자를 얘기하는 거야, 다. 알겠지? 꽃신과 꽃신장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드러난 단어를 나에서 이음절이 뭐야? 톡 까놓고 두 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보기의 해석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으로 알맞은 것은 꽃신이 고무신에 점점 밀려
자취를 감춰가는 것은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전통적인 것들이 설 곳을 잃어갔던 당시의 사회 현실을 보여준다. 뭐가 좋을까? 시대적 상황이죠. 그죠? 맞지? 시대적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이거야. 작품 해석하는 다양한 관점 네 가지 있었죠. 그죠? 맞아요? 이것도 작품 해석하는 네 가지 관점에 대한 그런 것들이야. 표현 방식. 그죠? 이건 내용에 대한 거죠. 독자, 시대적 상황, 표현 방식 뭐 이런 거죠. 이거는 독자. 그죠? 맞아? 맞죠? 그래서 이거는 작가냐, 뭐 독자, 뭐 이런 것들, 표현 방식, 뭐 이런 것들을, 이게 시대적 상황을 얘기하는 일과 오는 독자에 주목하고 있어요. 독자에. 일과 오는 독자에. 이는 작품 자체. 삼은 작가에 주목하는 관점. 기억과 니은의 의미를 바르게 정리한 것은 기억. 나는 여전히 꽃인만 딸을 얘기하는 거죠. 니은은 꽃이니 두 켤레만 남았으니 여기에서는 딸이 아니지, 그지? 꽃신장이의 꽃신이지, 그지? 이건 딸을 얘기하고요. 첫 번째 거는 그리고 여기에서는 꽃신장이의 삶 자체를 얘기해요. 답은 1번이에요. 어떻게 볼수 있냐면, 어디에 나왔었냐? 그게 맞다. 나에게 있어서는 기억의 꽃이는 꽃신장이의 딸이에요. 꽃신장이 딸에 대한 사랑과 미련이고요. 니은은 꽃신장이 입장에서의 그 자신의 삶 자체고요. 자부심과 긍지를 의미해요. 알았죠? 자부심, 긍지 다 맞아요. 알았죠? 대신 이게 땡이죠. 그래서 이것도 맞죠. 꽃신장이 딸에 대한 사랑도 맞아요. 이것도 맞아요. 맞죠? 그렇지만 이게 딸이에요. 이게 전